자, 이제 두 번째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뭘 하시게 됐냐면 각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0도부터 36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도에서 무한대도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읽는 방법이 이제 또 잘못됐어요. 함수를 정의하기에는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있잖아요. 이 x축을 우리가 0도, 그 다음에 60도, 뭐 360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실수죠, 실수. 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360이지 도랑 이 도가 없는 거는 완전 다른 값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 60분법으로 읽는 이 각을 실수로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이 호도법이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0도, 여기 보이죠? 60분법.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도예요. 도. 60도, 뭐 270도. 이건 뭐냐면, 이제 원둘레를 360등분 주르르륵 잘라가지고, 그한 칸을 1도라고 읽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호. 호 알죠? 호. 원에서. 자, 이게 원이에요. 여기서 내가 중심각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으면은 이렇게 잘라냈을 때 이걸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도형 이름이 부채꼴이었죠. 부채 닮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에는 원의 뭐야? 반지름이잖아.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곡선의 길이 우리 뭐라고 하게? 이걸 호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현이라고 했었고요. 이 호예요. 이 호. 이 호를 가지고 각도를 읽어내겠다. 이 호가 바라보는 이 각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 여기 반지름이 있죠? 여기 반지름. 부채꼴 하나 그릴 겁니다. 여기 반지름. 얘 반지름, 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반지름 회전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부채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이 이 길이랑 똑같아진 건 거예요. 자, 다시. 얘가 반지름 R입니다. 얘가 반지름 R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비슷하게 그릴 수 있냐면, 자, 이게 정삼각형이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도 R이고, 여기도 뭔 거야? R이고, 여기도 뭔 거야? R이고, 이거 몇 도라고 할수 있어? 60도로 할수 있죠. 근데 사실 얘가 이제 곡선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쫙 당겨버리면은 요 구부러진 것보다 조금 더긴 각이 나올 거야. 긴 면이 나올 거 아니야. 얘보다는 조금 더 길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보다는 조금 작게 잡아서,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은 R이 되게. 이렇게 펼치면 딱 R이 나오게. 요까지 괜찮나요? 그 부채꼴에서 이 각을 읽어낸 겁니다. 실제로는 뭐 50, 여기 적혔죠? 57도 뭐 17분 뭐 45초예요. 모르겠고, 그냥 대충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 되는 건 건데,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읽게 되는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읽을 겁니다. 1라디안. 이 1이라는 애가, 라디안은 그냥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방금 호도법으로 1을 읽었어. 1라디안. 도와 같은 단위라고 얘기하시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도라거나 이런 게안 붙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값 자체를 1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1이라는 실수가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얘는 57도 17분 45초이자 1라디안이 되는 건 거예요. 이각 자체가. 이까지 될까요? 왜 라디안이냐면 이게 반지름으로 읽는 거라서 반지름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반지름 더하기 각이 된건 거예요. 자, 라디안은 이제부터 생략을 할 거고요. 다시 읽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마저도 R인 호가 되는 이 부채꼴. 이거는 계속 유일하게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반지름이 3이야. 여기 3이라고 할지라도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아요. 큰 부채꼴이든 작은 부채꼴이든 얘네가 지금 전부 다이 중심과의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다면 그 각을 우리는 이제부터 1이라고 정하기로 하는 건 거예요. 알겠죠? 1, 숫자 1,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이제 요걸 단위로 읽어내는 방법 자체를 호를 이용해서, 호가 반지름이 될 때를 이용해서 각도를 얘기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각도는 사실 60분법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30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크기가 우리가 다 가늠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30라디안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라디안을 봤을 때 그걸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또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하나만 써놓으면 됩니다. 파이는 180도 이것만 써놓으세요. 자, 이제부터 파이는 180도가 되는 거예요. 왜 파이는 180도냐? 여기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이고, 안 좋으시네. 자, 여기 R입니다. 좀 못생겼지만 여기 R이에요. 여기도 R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가 이 원에서는 요 각과 이원 전체의 각이 얘 호의 길이와 이 전체 원둘레가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저래? 정신 차리라. 자, 은서야. 여기가 2R이야. 이거 세타였다 치자. 얘가 2R이었다고 칠게. 호의 길이 2R이 됐어. 그럼 이게 세타였어. 그럼 이 중심각은 몇 도가 되게? 그치. 이 중심각과 호는 늘 비례해요. 얘가 두배 되면 호의 길이도 두배 되고, 얘가 세배 되면 호의 길이도 세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 우리가 방금 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R이고, 이게 R이고, 이게 R이면 이 각을 뭐라고 읽기로 약속했지? 1라디안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1라디안인데, 자, 이 전체 원의 중심각을 읽어볼게요. 몇 도인 거야? 360도죠. 자, 둘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는 호도법으로, 하나는 60분법으로 읽어버리겠습니다. 자, 이 비율은 뭐와 같냐면, 얘 호의 길이 몇이야? R이죠. 그 다음에 원주는 뭐라고 할지 우리가 2πr, 이 비율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1라디안과 360도의 비율이 R 대 2πr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R이랑 R은 어차피 똑같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 1대 2πr다라고 쓸수 있는 건 거지. 자, 그럼 이제 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서 볼게요. 얘네 두개 곱하면 그냥 몇도 되는 거야? 360도가 되는 거고, 2파이 곱하기 1라디안이니까 결국은 얘 1이랑 2파이는 계산이 돼요, 계산.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2를 나눠주면은 180도가 뭐란 얘기야?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우린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이제 생략할 거기 때문에 결국 파이는 180도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값들을 다 계산해 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60분법을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즉, 호도법을 쓸 겁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거긴 답이 적혀 있을 테니까요. 자, 이둘 간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면, 등식 하나만 된댔어. 파이는 몇 도라고? 180도. 요것만 오늘 잘 기억해요. 파이는 180도입니다. 자, 그럼 0도부터 가볼게요. 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뭘 곱해야 0도가 되겠니? 0을 곱해야지. 그럼 너도 0을 곱하는 건 거예요. 그럼 0도는 0라디안이 되는 건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등식이 맞아야 되니까. 자, 30도 해볼게요, 30도. 여기 밑에다 쓸게, 이제. 파이는 180도예요. 자, 30도 유도하려면 여기 몇이라 쓰면 돼? 6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6분의 1을 곱해지겠죠? 그러면은 30도는 몇 분의 몇?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게 왜 굳이 표로 이거 표현이 되겠어?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30도는 뭐라고? 6분의 파입니다. 라디안 이제 필요 없어. 그냥 30도는 6분의 파인 거야. 자, 45도. 자, 파이는 180도라 했죠? 자, 여기다가 이거 뭘 나눠야 45도가 되게? 4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잘했어요. 그럼 여기도 4분의 1 곱하면은 45도는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4분의 파이 되는 거야. 자, 다시 30도는 6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파이는 180도 쓸게요. 자,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60도가 돼? 3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럼 얘는 3분의 파인 거야. 자, 이 세 개 잘 봐주세요. 자, 30도는 6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인 거야. 30도는 6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인 거예요. 30도는 6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0도는 여기 몇을 곱해주면 돼? 2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 자, 180도는 이제 주문처럼 외우세요. 뭔 거야 그냥? 파인 거야. 자, 270도는 여기서 180분의 270을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나 얘를 가지고나 얘를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90도에 몇 뺀 거야? 3배잖아. 여기다 3배 곱하면 돼. 2분의 몇 파이? 이거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축이잖아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되는 거예요. 360도는 얘의 2배죠? 몇 파이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를 계속 쳐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30도가 뭐니? 6분의 파이요. 45도는 4분의 파이요. 60도는 3분의 파이요. 90도는 2분의 파이요. 180도 파이요. 270도 2분의 3 파이요. 360도는요? 2 파이요. 자, 30도 뭐라고? 6분의 파이인 거야. 60도는 뭐게? 3분의 파이인 거야. 45도는 뭐라고? 4분의 파이인 거야. 일단 이거부터 좀 외우세요. 알겠죠?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을 내가 저기 60분법을 바꾸는 겁니다. 자, 파이가 몇 도라 했어? 180도예요. 그럼 몇 도 되겠니? 60도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저 왔다리 갔다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일반각인데 사실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각을 60분법으로 읽어서 하지 않아요. 다 라디안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각도 사실 아까부터 계속 360도 곱하기에는 써왔는데 그걸 또 라디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시초선에서 동경이 움직였을 때 그 동경이 위치한 일반각이 요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단에는 뭐고? 자, 정수고 이 알파도는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0도부터 출발을 해서 360도 사이에 있는 것만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이거를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60도. 자, 아까 파이는 몇 도라 했지? 그러면은 360도는 몇 파이겠어? 2파이가 되는 거야. 즉, 360도부터 2파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2파이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건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도 알파도라는 말 자체가 60분법으로 표현이 된 거다. 그쵸? 얘도 라디안으로 읽혀진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이거는 도가 없고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얘가 뭐 30도면은 얘는 6분의 파이가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렇게 얘도 라디안으로 쓰시고 얘도 라디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2파이 n인데 다 숫자니까 얘를 좀 간단하게 2nπ 플러스 세타. 요거를 이제부터 호도법에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부터 360도 곱하기 n 썼죠. 호도법에서는 2nπ를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 4분의 17π의 일반각을 써봐라. 2π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일단 봐야 되는 거야. 자, 2π가 몇 개인지 봅시다. 일단은. 자, 2π라는 거는 4분의 몇 파이야? 8π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7π니까 몇 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 두 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몇 파인 거야? 4분의 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거는 4분의 파이죠. 왜냐면 일반각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두 바퀴 돈 다음에 4분의 파이 즉 45도만큼 움직인 애가 되는 건 거예요. 그것의 일반각을 얘기하라 했으니까 얘가 그 위치한 동경의 일반각은 2nπ 플러스 4분의 파이 n은 정수 이렇게 쓰면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자 여기는 별표를 진짜 다섯 개 찢어요. 다섯 개.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계산할 거고 넓이도 계산할 건데 지금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라디안을 알면은. 자, 보세요. 자, 일단은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원래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πr에다가, 그러니까 원주죠, 원주. 원주에다가 이게 원주면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난 요만큼만 계산할 건데 그 비율이 이 360도분의 이 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왜냐면 비례하니까. 360도분의 이걸 알파도였다고 치면은 알파도 이렇게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죠. 호도법 버전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2πr에다가 이 파이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3분의 파이의 파이는 똑같은 파이예요, 원주. 자, 36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지? 2파이가 되고 알파도라는 거는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라디안 버전의 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파이랑 2파이 약분 돼 버리죠? 숫자니까. 뭐가 되는 거야? r이랑 라디안인 세타. 이 중심각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호의 길이 l이 나온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외우세요, 이거는. l은 알세타입니다.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이게 말로 외워야 이게 식이 안 써져도 L은 알세타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쓸수 있게 되거든요. 입으로 외우세요. L은 알세타라고.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자, 그 다음에 넓이도 해볼게요. 넓이. 자, 우리가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부채꼴 넓이는 원주에서 비율을 때리는 것처럼 얘도 원넓이에서, 원넓이 어떻게 계산하지, 얘들아? 파이알 제곱으로 계산하죠. 원 넓이에서 비율을 또 때리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냐? 원 이만큼 있었는데 이 각이 차지하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마찬가지로 360도분의 알파도였단 말이에요. 중심각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주면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도는 뭐라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가 되죠? 분의 알파도도 라디안으로 읽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이 날라갈 거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일단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l은 r 세타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술더 떠서 여기가 그러면 2분의 1이랑 r이랑 r 세타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r 세타를 우리가 방금 뭐라고 배웠지? l이라고 배웠죠. 2분의 1 r l로도 계산이 가능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각을 알고 호의 길이를 모르면은 이걸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고, 중심각 모르고 호의 길이 알면은 굳이 내가 이걸 이용해서 중심각 구할 필요 없이 얘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둘다잘 하셔야 돼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이기도 하고 2분의 1 RL이기도 합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알겠죠? 입으로 외우세요, 제발. 자, 그럼 해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라디안인 거예요. 도가 없잖아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저기 보지 말고 다 여기 봐. 자, 여기 보지? 자, 입을 움직여야 돼요. L은 뭐랬지? 다 얘기해. 하나, 둘, 셋. R세타였죠. 자, S는 식이 두 개였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아. 옆에 본 사람 있어서 안 돼. 다시. 자, S는 자, 다 여기 쳐다봐. 시작. 오케이. 그리고 또? 오케이.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진짜 외워야 돼요. 내가 별표 다섯 개 쳤잖아요.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 해보자. 호의 길이. 반지름이 5라고 했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래. 그럼 호의 길이는 뭐냐? 3분의 그냥 5파이가 되는 건 거예요. 그다음에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 넓이는 내가 중심각 가지고 해도 되고, 즉 2분의 1의 r제곱에 3분의 파이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은 2분의 1의 반지름에다가 l 방금 구했으니까 3분의 5파이를 또 곱해도 되는 건 거예요. 그럼 6분의 25파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178번부터. 자,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120도예요, 120도.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파이는 몇 도라고? 파이는 얘들아? 180도라고 했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120도 구하래요. 60도를 알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60도가 몇이야?
3분의 파이를 했지. 그것의 몇 배인 거야? 두 배니까 3분의 몇 파이? 2파이가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 180분의 120 곱하시든지. 자, 이런 건 빡세죠. 그냥 해야 돼요. 마이너스 180분의 31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180분의 360을 곱하는 겁니다. 요거만 계산하면 될 거고요. 얘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자, 이거 약분해주셈. 어? 360은 왜 나왔지, 갑자기? 너무 익숙한 숫자라서 미안. 자, 그러면은 뭐냐고, 얘들아. 36분의 63? 오, 땡큐. 더 약분되네요. 마이너스 뭐분의? 12분의 21. 그래서 마이너스 뭐분의? 아, 파이를 왜 안 쓰고 있는 거야, 자꾸. 자,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딴 거 귀찮은 건 인해가세요. 자,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라. 마찬가지로 파이는 몇 도라고? 180도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럼 파이에다가 그냥 다 180도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6, 3, 18 몇 도인 거야? 150도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도 180도 집어넣어요. 몇 도 되게? 45도 되고, 5 곱하기 45도 하면 몇인 거야? 225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0도 같은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120도 같은 좀 특수각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자,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π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고 자, 세타 범위 보세요. 이제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세타 라디안이에요. 0라디안에서 2π 라디안까지 즉 60분법을 표현해보면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세타만 쓰라는 건 거죠. 자, 6분의 17파이. 우선 얘가 그 크기가 얼만지 움직이게 된 그 크기만큼만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2파이를 빼내야 되거든요. 2파이는 6분의 몇 파이야? 12파이죠. 그럼 하나만 꺼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분의 몇 파이가 남아? 5파이가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럼 얘는 어차피 한 바퀴 돌았다는 건 거고 내 동경이 위치한 거는 6분의 5파이 때문에 거기 오게 된 거 아니야. 난 일반각을 이제 쓸 겁니다. 2nπ 플러스 요만 쓰면 되죠. 6분의 5파이 이러면은 일반각을 쓴 건 거예요. 자, 또 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얘도 2파이를 좀 꺼냅시다. 자, 2파이. 얘는 3분의 몇 파이인 거야? 얘 3분의 몇 파이야? 6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꺼낼게요. 왜냐하면 일단 양수해야 되는 건 거니까. 얘 3분의 6파이예요. 그럼 플러스 3분의 몇 파이 해줘야 돼? 4파이를 해줘야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2파이와 0 사이에 있는 애가 되는 거니까 일반각을 쓰라고 했으니 2nπ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4파이를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얘도 해볼게요. 얘도 지금 라디안이니까 좀 낯설 것 같아서 다 하겠습니다. 얘는 3분의 6파이잖아.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3분의 몇 파이 더해주는 거야? 2파이가 더해지는 거지. 그럼 일반각을 써야겠죠? 2nπ 플러스 3분의 2파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2파이에다가 얘는 마이너스만큼 해야겠네. 얘 4분의 몇 파이야? 4분의 8파이지. 그러면은 두 칸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 되니까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 몰라서 그런가 이제. 그럼 2nπ 플러스 뭔 거야? 옳지, 4분의 파이 써주면 됩니다. 자, 181번. 자,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에 대하여 뭐가 왜 예소야? 자, 딱 집중해. 자, 넓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주세요. 다시 외워보자. L은 뭐라고? 다시 L은 뭐라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다시 빨리 해. L은 R세타죠. 그 다음에 S는 뭔 거야?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L도 되고 아,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L은 그 세타는 60분법이 아니라 그 호도법으로 읽은 세타를 곱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L을 4 곱하기 60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라디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60도는 뭔 거야? 3분의 파이. 이거 외운 사람 정말 잘했어요. 자, 곱하면 뭐가 돼? 3분의 4파이. 이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넓이. 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1 RL도 있죠.
위에 L 구한 김에 3분의 4파이 L을 이용해서 구해버립시다. 그럼 6분의 몇 파이? 16파이. 약분할 걸. 그래서 3분의 몇 파이? 8파이 이렇게 됐겠다. 그쵸? 자, 얘는 뭐 알아서 라디안으로 표현해놨으니까 푸세요. 자, 4번. 자, 또 60분법과 호도법. 파이는 몇 도라고? 180도.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여기다 180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 75도가 나오는지 니네가 확인하세요. 여기도 180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160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180 넣으면은 300도 되는지, 이건 내가 할게. 맞아요, 이거는. 딴건 니가 하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아, 니네가 할 일이 없네? 자, 180도 여기 넣어보자. 그러면은 맞죠? 그 다음 여기도 180도. 이거는 30도가 몇 도였어요? 몇이었어?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 아주 잘했어요. 고고의 절반이니까 12분의 파이 맞는 건 거예요. 자, 계산해보자. 15지? 그러면 맞지? 너네? 여기가 5, 35, 5, 6, 30. 그러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240? 140. 144도. 자, 5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 주세요. 자, 일단 얘는 300도. 300도 자체를 라디안으로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파이는 몇 도라고? 180도라고. 그럼 여기 180분의 300을 곱할 거 아니야. 즉, 180분의 300파이가 되는 건 거예요. 약분해주면은 638, 3분의 10파이가 일단 300도의 라디안 버전이 되는 겁니다. 왜? 368. 그러니까 3분의 5가 6으로 해야 되는데. 됐죠? 자, 그러면은 2파이 전에 있는 게 맞죠? 360도를 안 오버했으니까. 일반각 써주면은 2n파이 플러스 뭐? 3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n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니까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해볼게. 마이너스 210도. 이것도 양수 각을 좀 찾을게요. 뭐,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360도 꺼냅시다. 자,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몇 도라고 할수 있어? 360도에서 210도 만들려면은? 150도. 오케이. 자, 그럼 원래 일반각이 60분법으로 표현하면은 더하기 150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되죠? 여기는 2n파이가 됩니다, 그냥. 플러스. 자, 아까 30도 왜였지? 30도가 뭐게? 6분의 파이잖아. 그것의 몇 배야? 5배죠? 그럼 몇 분의 몇 파이겠어? 6분의 5파이. n은 정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반지름이 4예요. 호의 길이가 몇이래? 2파이래. 우리가 호의 길이 공식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게? 알세타입니다. 알세타. 그럼 여기 4 집어넣으면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네. 2파이는 4세타라는 거고, 즉, 이 세타, 중심각 세타는 4분의 2파이, 즉, 뭔 거야? 2분의 파입니다. 2분의 파이 몇 도였게? 90도죠. 어쨌든 2분의 파이고요. 중심각 크기 넓이, 아, 중심각 크기 세타 구했고, S. 넓이는 2분의 1.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계산하면 뭐라 쓸수 있지? R, L. 옳지. 맞아요. 4 곱하기 뭔 거야? 2파이다. 그럼 몇인 거야? 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별표 쳐주세요. 이거 잘 들어. 이게 혹시 마지막인가? 잘 들어. 자, 이게 풀이를 두 개로 좀 나눌 건데, 사실 두 번째 풀이가 정말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는 그 개념물이 적힌 대로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자, 둘레가 일단 일정한 건 거예요. 8로 일정하죠? 자, 그럼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그릴게요. 자, 이게 반지름이 있을 거고 이게 호입니다. 그럼 둘레라는 건뭔 거냐면 얘가 반지름이고요.
이게 반지름이고 얘는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둘 겁니다. 요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R 더하기 L이 이 부채꼴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그게 몇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예요. 요게 일단 요까지 말입니다. 자, 이것에 뭔 넓이래? 그러니까 둘레가 8로 일정한 부채꼴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많을 건데 그 많은 부채꼴 중에서 제일 넓은 애가 누구냐는 건 거예요. 그게 몇이냐?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럼 부채꼴 넓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생각해 볼게. 부채꼴 넓이 공식 두 가지 있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또 1RL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내가 지금 관계식을 알고 있는 게 2R 플러스 L은 8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나는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이 넓이를 표현할 겁니다. 자, S는 2분의 1RL인데 여기서 L 대신에 8-2R이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R에다가 8-2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2 있는 김에 이거 낙분해버리자. 그럼 R 4-R, 즉 -R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넓이가 애초에 R에 대해서 몇 차식이 나온 거야?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2차식의 최대든 최소든 구하는 방법은 우선 완전제곱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럼 R-2의 완전제곱, 마사 풀사 돼서 풀사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즉, 몇 콤마 몇이 꼭지점인 거야? 자, 근데 변수가 R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0인 부채꼴은 없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만 일단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정의되는 2차 함수인데, 그래도 최대값이 존재를 하죠. 자, R이 몇일 때? 즉, 반지름이 2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 발생하는데 그게 몇이라는 거야? 4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때, 그럼 최대 넓이라는 건 몇이 되는 거냐면 4입니다. 4. 자, 그때 뭐도 구하래? 중심각 크기를 구하래요. 중심각 크기. 중심각 크기는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L은 뭔 세타라고 배웠지? R 세타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R이 몇인 상황이었어? 2이기 때문에 L도 바로 구해집니다. L이 뭐냐면 8 빼기 4가 되는 거야.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건 거예요. R이 2일 때는 관계식 때문에 L이 4가 되겠죠? 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의 중심각을 찾아줘야 되는 건 거니까 L이 4고 R이 2일 때의 세타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중심각은 몇이 되는 건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때 세타는 또 2가 되는 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요. 자, 이제부터 내가 좀 신기한 풀이를 할 건데 요거를 제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됩니다. 얘만 할수 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수학 풀이는 많이 많이 알수록 무조건 유리하고 이게 풀리는 게 훨씬 쉬울 때가 있고 요렇게 푸는 게 쉬울 때가 더 많고. 알겠죠? 자, 이거는 그냥 2차식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냥 이름 자체를 2차식 유도라고 하겠습니다. 2차식을 유도하는 거고 넓이식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 들어야 돼요. 잘 봐. 근데 문제를 외워. 요거는 문제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하도 유명해요. 이 문제는. 뭐만 바뀌냐면 얘만 바뀝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뭐 4가 됐다가 뭐 16이 됐다가 10이 됐다가 20이 됐다가 뭐 32가 됐다가 이렇게 숫자만 바뀌지 이 세팅은 완전히 똑같아요. 둘레 길이가 몇으로 일정한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과 크기가 몇인가요? 혹은 뭐 호의 길이는 뭔가요? 뭐 아니면 그 반지름이 뭔가요? 그렇게 문제 조금씩 바뀌지만 세팅이 완전 똑같은 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죠. 자, 둘레가 일정하고 이 식을 내가 R과 L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ER 더하기 L이 몇이라는 거야? 8이죠. 나중에 쓰시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두 문자의 합이 정확하게 몇인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나한테 질문이 뭐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가 몇이냐? 자, 최대 넓이가 몇이네요. 자, 최대 넓이가 몇이냐?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넓이의 최대값이 몇이냐? 자, 넓이 다시 봅시다.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부채꼴의 넓이는요. R과 L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그러니까 R과 L의 곱이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다시 볼게. 나는 둘레가 일정하다는 문제의 그 조건에서 2R이랑 L을 더하면 8이 나온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에는 반지름이고요. 얘는 뭐야? 호입니다, 호. 즉, 길이라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얘도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그럼 이 2R 더하기 L이라는 이 합에서 산술기하가 당연히 유도되겠죠. 괜찮나요? 자, 2R 플러스 L은 8이래.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크고 나갔냐면 이 루트 뭐보다? 2R L보다는 늘 크고 나은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이상 식을 전개시키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해석만 잘하면 이제 끝나. 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RL 곱한 거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이제 끝나는 건 거죠? 자, 그럼 RL의 최대값이 몇이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RL의 최대값은 여기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RL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다시, 나는 넓이의 최대값을 찾고 있는데 이 합 때문에 산술기하학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을 좀 세웠어요. 그럼 RL 중에 제일 클 때가 언젠가요? 라는 건데 그거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RL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등호가 성립할 때. 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한 거고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는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자, A 플러스 B가 항상 2루트 AB보다 늘 크거나 같다. A랑 B랑 양수면 이때 단 등호는 언제 발생한댔지? 그치, A랑 B가 어떨 때? 1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2R이랑 L이 어떨 때라는 거야? 2R이랑 L이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며, 즉 2R이랑 L이 같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최대다. 넓이가 최대다. 자, 그러면은 2R이랑 L이 몇인지 볼게요. 자, 봐라. 2R이랑 L이 같대. 2R이랑 L이 같대.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몇인데? 8이잖아. 두 개 같대. 몇으로 쪼개줘야 돼? 둘, 각각이? 그치, 4여야 되는 건 거예요. 되나요? 그럼 아, 언제 최대가 되냐면 R이 몇이고 2R이 4니까 2고 L이 몇일 때? 4일 때 최대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 자, 2R은 L이랬죠? 2R은 L이 됐어요. L은 뭔 세타야? R세타야. L은 2R일 때 최대가 되는데 L은 원래 R세타라고요. 즉 2R이 R세타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거고 그 말은 항상 이 문제에서는 중심각이 2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8이 16이 되고 32가 돼도 중심각은 무조건 세타가 2일 때 발생해요. 왜냐하면 둘레가 똑같을 때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때는 늘 2R이 L이랑 같을 때거든요. 근데 L은 원래 R세타야. 이건 그냥 공식이잖아. 그러면은 중심각이 2일 때 늘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는 맨날 값이 똑같아요. 어떤 문제든. 그래서 세타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고 그럼 넓이는 어쩌라고요? 여기 다 나왔잖아. 2분의 1, 2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4가 되는 건 거죠. 자, 이거 쓰세요. 저 끄자 이제.